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어? 가마솥이 있네요? 이 가마솥이 비밀의 경지. 야, 가마솥이 진짜 크네. 오늘 잡은 잉어 모두 아낌없이 넣는 부자 삼촌. 가마솥에 빈틈이 없는데요? 비린내를 잡아줄 마늘 생강까지. 아, 그럼 끝이에요, 이제? 아니, 딱 또 최고 중요한 게 남은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잠깐만, 이게 메주콩이네요? 메주콩. 우리 집만의 비법인데 이게 들어가야지만 나머지 비린내를 다 잡아줍니다. 비린내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 메주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영양까지 가득 채워준답니다. 완성되기까지 무려 10시간. 가마솥에 눌러붙지 않도록 틈틈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오마, 나와라. 나와라, 뚝딱. 이야, 이게 바로 곰입니다, 곰. 진한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푹 고아낸다 하여 곰이라 불리는 이것이 오늘의 보양식 잉어 곰. 야, 지금 비늘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진짜 비늘이 안 보이네요. 다 녹은 거예요, 비늘. 벌써 녹았어요. 아, 보기만 해도 고양이 되는 느낌이에요. 머리와 뼈까지 남김없이 고아낸 잉어곰을 더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선 다음 작업이 필수라는데요. 오, 나온다. 우와. 이야, 정말 색깔이 진하네. 한 번 걸러내 목넘김까지 부드러워진 곰 한 사발. 와, 구수해요. 그냥 곰탕 향이 나고 거기에 그 잉어 향이 살짝 나는데 비린 맛은 전혀 없고. 비린 맛은 없지. 맛을 보니까 우리 그 일반 소고기 곰탕처럼 파 좀 썰어 넣고 고추 좀 넣고 고추 넣고 소금만 조금 간해서 그냥 먹으면 되겠어. 밥 말아갖고. 잉어는 양질의 고단백질을 포함해서 불포화 지방산, 칼슘,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고요. 특히 잉어는 오래 다리게 되면 아미노산의 조성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려서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당귀뿌리는 왜 키우신 거예요? 잉어 즙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약초 중에서 제가 우리 농장에서 직접 길러서 할 수 있는 건 이 당귀뿐이 없어요, 지금. 잉어만큼 중요한 다음 재료. 여기 아까 그 당귀 네. 말린 거. 이제 청궁, 네. 뭐 작약, 숙지향, 강학, 진피, 감초, 대추, 생강, 양파. 그럼 그 잉어하고 약자고 비율은 어느 정도? 비율은 9:1. 자, 이제 뚜껑을 닫고 10시간 가까이를 해야 돼.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두 번째 보양식 잉어즙. 10가지의 약재 중 특히 당귀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잉어의 찬 성질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아, 차장님, 곰을 먹을 때는 진한 영양분을 먹는 것 같고 요걸 먹으니까 몸이 좀 보해지는 보약을 먹는 느낌이에요. 보약을 먹는 느낌. 네. 약재라는 게 어느 누구 몸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관계 없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즙을 드시는 거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곰을 많이 드셔. 곰은 약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야, 그럼 잉어 곰하고 잉어 즙하고 다 합친 매출이 얼마? 3억. 3억이요? 10:3의 비율로 달성한 연매출이 무려 3억. 이게 오늘 다 택배 나갈 물량. 아, 이 정도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치 정도 될까요? 한 105, 6, 7만 원 정도. 105, 6, 7만 원?